안녕하세요. 장별이지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육신적인 부자란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큰 농장을 갖고 있었어요. 커다란 창고들도 갖고 있었어요. 부자들은 집들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그 부자는 정말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돈, 가진 많은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큰 창고를 지어야지, 부자가 말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만들 거야. 그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보다는 주신 것들을 하느니까 감사하지 않고 이웃에게 나눠주지도 않았어요. 내 것들을 가지고 신나게 돌아보자. 그 부자가 말했어요. 난 어떤 것도 가져 나누지 않을 거야. 내 거잖아. 난 모두 필요해. 오늘 밤 너는 죽을 거야.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의 모든 것을 가져갈 거야. 그 부자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결국 그날 밤 부자가 죽었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외부 와서 부자 물건들을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친구와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착한 목자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착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떼를 떠나 혼자 멀리 가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였죠. 양은 다른 친구들과 멀리 떨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맴맴, 양은 주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딜까? 양은 무서웠어요. 해질 저녁이 되면 목자 된 양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들판에 있는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니 양이 죽게 되니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아홉 마리 이상하다. 분명히 열 마리인데, 백 마리인데 몇 번 이거 다시 세어봤어요. 목자는 그 양이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착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찾으러 다른 양들 집에다가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어요. 목자는 이런 멀은 양을 찾았어요. 찾고 또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양을 찾았어요. 목자는 팔로 양을 안고 안았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어린이들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마와 아빠에게 야단쳤어요. 왜 안 되는 거죠? 엄마들과 아빠들을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엄마와 아빠 안주시켰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많으시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군요. 엄마들과 아빠들이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도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할 일이 많으시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 가로막지 말게나 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와야 하는지를 보여준단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에게 많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는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직관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바쁘셔서 어린이들 만날 수 없다고 해줬어요. 무릎에 앉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시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의 나라이다. 누군지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면 아이작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난다. 네, 오늘은 제가 한 네 가지, 세 가지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